empezó a sufrir. Para eso salió una mujer a chisar. Oden chunz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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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e sanó la vida. Oden se sanó el canal, oden era bien, que era ya su. Toman mol, que para le, ocho a su. Carman mol, que le murió a su chunzaba. Toman que muy, mamor a eso, mamor, chunz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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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zaba.
모습을 믿어 신임을 가지는 성경으로 문답에서 따로 진료한 하나님 우표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과 저희로서 승자와 중자를 심판하는 곳이냐 지인 구원한 것이 마지막 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우표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그런 그 고백, 그런 교육도 그 표현을 받아서 신앙 고백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는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표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며 그 머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 것은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한편으로는 그것은 제자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시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표현을 그런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다시는 나를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면에서보다 적극적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 하늘부터 어떤 일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머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에도 여러 성경구절들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말씀은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독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하나님 보좌우편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 머리를 통하여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뭡니까? 성도 교회 머리라고 했을 때 교회 머리가 뭡니까? 예배당 지붕 꼭대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머리 했을 때는 교회의 제일 어른이신 분이 누군가? 교회 머리는 목사님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을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을 음악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받았습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교회 머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머리, 그때는 기장, 우머리, 신사, 주, 그런 뜻입니다. 교회 머리를 지켜보는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모든 성도를 다투겠습니다. 목사, 장로, 본사, 세상 교회 소지를 따라 그런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천사에까지 그대로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교황으로 20년을 세상 교회를 다스렸다 그래서 천사에도 교황 자리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목사입니다. 교황으로서는 잘하는 충실한 성도 같은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제어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건 교황
한번 안 읽겠습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물림하고 성도들을 의단하고 성도들로부터 무언가를 창취하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 아마 천국에 분명히 자리가 없을 것으로 느끼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계시는 분이 죽기까지 숨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이 일로 죽도록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빙자해서 목사가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 목사가 똑같이 모든 분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있습니까? 노래상, 종회상 아닌 것입니다. 그 목사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조직 속에서 봉사하도록 세워진 인물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숨겨야 된다면 목사는 또 숨겨야 되고 노래하는 또 숨겨야 되고 종회하는 또 숨겨야 되고 교단의 자체가 모인 홍기교회의 회장은 또 숨겨야 될 것입니다. 이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신실에 비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교회할 때 그게 목사의 자랑인 것입니다. 목사의 자랑은 좋은 사진이나 좋은 옷이나 의복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고급 성능체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교회의 사랑은 좋은 근무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금이 아닙니다. 사람 눈을 흘러가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순종하는 이 교회의 자랑이고 흥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뿌리로 주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 천국 같은 맥락에서 들을 내용이다. 이 주님께서 장차시기를 뭔가 심판을 다 이렇게 받고 싶다.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의 교회의 머리이며 그 머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 위의 머리이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로사 증가하신 하나님 모두 분이 계시단다. 이런 고백을 줄 때마다 주님의 교회 머리시다. 주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그걸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안수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잘 드러나게 되기를 독특한 질문이십니다.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같은 영광, 하나님 보고 그에 계신다 이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 있는 자신
Kalukan menambah nama dari pensar kodusun kesinya. Amro berlaku simro dengan modern tetap berlaku puasnya kesinya kesinya. Mungkin disifahin bahwa ukiya kesinya. Kesasi ini yaitu ini semua kakak. Macam ini bahwa ukiya kesinya kesinya.
만들지에 동료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도 중요합니다. 걱정할 수 없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 걱정할 수 없이 잘 사는 것, 누가 바랄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관계에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겪은 것도 실제적인 위치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때는 무슨 오를 보면 모를 것이나 근데 막상 먼 만큼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시면 현장에서 훨씬 편하셨는데 현장이 있을지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인서 세계는 보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 한편으로 은사를 보시고 한편으로 안고하고 지키는 일에는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양한 성경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리된 구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성찬하시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와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이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방문하고 그런 놀라운 구절들을 두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다. 야야 각각의 수호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만 받아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성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녀입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성령을 성으로 받았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성령을 성으로 받았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사람을 받은 줄 알고 성령을 성으로 받은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없는 자가 여기서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있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킨다 하는 뜻에서 교회를 끝까지 저항을 세울 때에 대해서 철장으로 깨뜨리고 증거를 같이 부수신다. 이런 표현을 10절에 썼고 10절의 표현을 연대수역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로부터의 그 모든 은사를 주신다. 이때 영생을 주니 영생을 주니 영생과 함께 성령에 대한 은사를 주신다. 본문대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그리스도의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그의 지체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가 그의 힘으로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한편으로 은사를 주시고 한편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실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성자와 하나님과 관계된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이유를 줍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 한번 대답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곤란과 마귀 가운데서 머리를 곧게 들고 하늘로부터 심판주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주는 하나님의 법정에 나를 위하여 쓰시며
신다 하는 사실과 관계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예상됩니까? 나쁜 일이 예상됩니까? 주님 신앙적으로 오신다 그래도 주의 친구들에게는 좋은 일이 예상됩니까? 나쁜 일이 예상됩니까? 좋은 일이 예상될 만큼 잘했습니까? 위험을 지켜서 좋은 일을 예상합니까? 또 이 안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예상됩니까? 또 이 안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예상됩니까? 맞아. 동양하게 일생을 산 승부 할지라도 주의 법을 주의 법을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증거하면 그 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의 법으로 증거할 것 같으면 평생을 승직자로 결혼하라고 살아남지라도 그 법을 통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구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증거는 은혜와 진리가 없고 의와 생명으로 증거될 때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간과되고 마치 눈망울도 같은 때도 묻고 쓸데없는 것도 두들두들 붙어오면 그것들도 그것을 의미하고 주를 위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희생과 봉사하고 모든 때는 다 틀어버리고 그것조차라도 쓸 수 있어 칭찬 그 말씀은 칭찬해 주시면 그런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인심이 좋은 채점만 있었다. 그 시간대 때에서 오늘 여기 시간에 맞춰 무언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점수 뜻을 건드리고 있었다. 다섯 문제 내놓고 세 문제를 골라서 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건드려야 그들이 직접 진전을 얻는다. 이런 사람 참 어려운 것이 두 문제를 빡빡한 답변을 써놓고 셋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럼 몇 점입니까? 66.7점입니다. 세 문제를 안다고 해야지 두 문제를 빡빡하게 써놓고 아무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의 시험들을 지침할 때는 조금 철저하도록 인생에서보다도 많은데도 신앙을 많이 뽑아서 분들 시험들을 받아들고는 모든 점수를 줘서 이것을 조금 받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많은 교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제가 뭘 점수를 잘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거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 앞에 정죄 받을 자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과 허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신분대로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잘 나갈 때 말고 내가 하는 거 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갈 때 내가 주인일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부려주십니다.
como la piel de Jesucristo. De la tierra, como una raza que te mueve, como la está en tu sol. Y ahora, por ejemplo, se sentía en esa fuerza, como un símbolo que está en tu sol. Más, un santo Thank you.
den chiediamo il nostro voto che è un obbligo sancito da Mario Santo Comandante di ogni santo da lì più alto che il Giavato Santo e non è un vero suo di Cristo e non è un vero suo di Cristo come il Dio si va a vedere il suo non è che non è il suo non è la cosa Thank you.